자, 신혜원 뒤에 10입니다. 여기 뒤에 10. 어떤 거 배웠나요? 너는 무엇이 필요하니 하고 묻고 대답하는 거. 필요하니 하고 비슷한데 뭘 원하냐고 묻고 답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Do you want a fork? Do you want a fork? Do you want a fork? 오케이.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은 거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You want. You want. 이건 무슨 뜻일까요? 너는 원한다. 너는 원한다. 이죠. want의 뜻은 원하다. 원하다. 그러니까 이런 뜻을 갖고 있으면 무슨 시예요? 하다시. 이죠. 하다시 속에는 하다란 뜻을 가진 뭐가 숨어 있다? do 또는 경우에 따라서 does가 숨어 있다 했어요. 두나 더즈가 숨어 있는데 여기에는 두가 숨어 있으니까 원래 모습 그대로예요. 만약에 더즈가 숨어 있으면 이렇게 모습이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He wants. He wants의 뜻은 그는 원한다인데 이 속에는 더즈가 숨어 있는 거예요. 뭐 어쨌든 you want 하면 너는 원한다고 want가 원하다니까 하다시고 속에 두가 숨어 있다가 묻고 싶으니까 여기에 숨어 있던 두가 일로 와서 do you want의 뜻은 you want는 무슨 뜻이었는데 너는 원한다. do you want는 무슨 뜻이 됐다. 너는 원하니? 다 된 거고요. 그다음에 fork는 우리가 밥 먹을 때 쓰는 거 맞죠? 네. 셀 수 있어요, 없어요? fork 하나, fork 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데 몇 개? 한 개. 그래서 원 하나란 뜻의 어를 여기다 써줘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Do you want a fork? Do you want a fork? Do you want a fork? 그러면 원합니다. 아니요, 원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되겠죠. 그랬더니 Yes, I do. Yes, I do. 오, 그렇죠. 모든 하다시 속에 숨어있던 녀석이 나왔. 자, yes, I.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잠깐만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Yes, I want a fork. Yes, I want a fork. 그 뜻은, 그래. 나는 원한다. 하나의 포크를. 이 뜻인데, yes, I want a fork. 이거를, want a fork의 뜻이, 뭐다, 포크를. 한다니까 제일 중요한 무슨 씨가 보인다? 무슨 씨가 들어있다? 하다시. 그래서 want a fork 이거 길잖아, 그치? 그러니까 want a fork 대신에 하다란 뜻을 가진 do를 대신 쓰는 거예요. 오케이. 원래는 뭐였다? Yes, I want a fork였다. 근데 이거 너무 기니까 원하다 하다시네? 그러면 요거 다 쓰지 말고 대신에 do를 쓰자 한 거예요. Yes, I want a fork. Yes, I do. 계속해서 Do you want a knife? Okay, knife의 뜻은 칼. 칼이고 셀 수 있으니까 하나의 칼을 원하니 이렇게 써요. Do you want a knife? Okay, 마찬가지 그렇다 아니다 라고 대답하겠죠? Yes, I do. I want a knife. Knife. Yes, I do. I want a knife. Okay, 여기에 do는 뭐 대신 왔다? Yes, I want a knife 대신 왔죠. 똑같은 거 있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쓸데없이 한 거네요. Yes, I do만 했어도 됐네요. Yes, I do에 do는 뭐 대신 왔으니까 Yes, I want a knife. 그러니까 I want a knife. 없었네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Do you want a knife? Do you want a knife? 라고 물어봤더니 칼을 원하니까 뭐라 그런다? Yes, I do. I want a knife. Want a knife. 대신에 do를 썼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Do you want a plate? Do you want a plate? Do you want a plate? Plate의 뜻은 접시. 셀 수 있는데 한 개를 원하냐고 물어봤죠. 만약에
접시 여러 개를 원하는지 묻고 싶으면 Do you want plate? 이랬겠죠. 그러면 접시들 이런 뜻이죠. 오케이, 하나를 원하냐니까 a plate 했고요. 그랬더니 No, I don't. I want a bowl. I want a bowl. No, I don't. I want a bowl. 자, 이번에는 don't 뒤에 생략됐습니다. No. I don't want a plate. 오케이. 이게 생략되어 있어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I don't want a plate. I don't want는 무슨 뜻이겠어요?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렇죠. 나는 접시를 원하는 게 아니고 나는 비빔밥 같은 거 비벼 먹을 커다란 볼이 필요하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했고요. 그러면 만약에 넌 숟가락을 원하니 하고 싶으면 Do you want a spoon? Do you want a spoon?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긴 안 나오지만 젓가락을 원하니 하고 싶으면 젓가락이 뭐죠? Do you want 한 다음에 젓가락은 두 개가 한 쌍이죠? 네. 그래서 하나라는 뜻에 이걸 못 쓰고요. Do you want chopsticks? 넌 젓가락을 원하니 하고 싶으면 뭐라 그런다? Do you want chopsticks? Chopsticks? 예, chopsticks가 젓가락이 이제 젓가락은 두 개라서 여기 어를 못 쓰고요. 하나라는 뜻에 어를 못 쓰고 chopsticks 젓가락들을 원하니. 오케이,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찹찹. 찹찹, 그래, 찹찹할 때 쓰는 막 스틱은 짝대기란 뜻이야.